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울진 25도, 그 외 지역은 29에서 30도로 조금 무더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상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 0.5에서 2.5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추진해온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이 수년째 지지부진하더니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으로 중대기로에 놓였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어서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2년부터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원자력 관련 12개 사업으로 공무원 14명을 투입해 원자력 클러스터 추진단까지 구성했지만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단 3건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성공 가능성도 희박한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을 김관용 도지사가 그동안 무리하게 추진해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친원전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핵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경상북도는 곤혹스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서구 선진 국가들은 빠르게 원전을 줄이면서 탈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탈핵 정책에 발맞춰 이제는 원전으로 돈을 벌려는 욕심에서 벗어나 원전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경상북도의 정책도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합니다. 원전에 대한 안전성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봅니다. 전국 원전의 24개 중 12개가 경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도 원자력 클러스터 산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안전 쪽으로 어떻게 갈 거냐. 또 경주 강진 이후 여진이 600여 차례나 이어지는 경북 동해안은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지진 다발 지역으로 원자력 클러스터의 입지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스마트 원자로와 제2원자력 연구원 등 안전이 필수적인 원자력 관련 시설들을 굳이 경북 동해안에 설치해 위험을 가중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탈핵 선언에 발맞추어서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진 다발 지역인 경주에 더 이상의 원전과 관련된 시설 절대로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지진 문제도 내진 설계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새 정부의 탈핵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부터 우선 유치하면서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재빨리 그게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전략 수준에서 가겠다는 거죠. 거기에 발표될 때 대비해서 사실은 만만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안전을 위해 탈핵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경상북도의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항시의회 의장단이 개별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강압적으로 제약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 문명호 의장 등 의장단은 어제 폐회한 제2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경열 의원이 하수처리장 오수분리조 증설 사업의 문제점을 따지기 위해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자 이를 논의하던 중 정무부 의장이 의회 운영을 혼자 하느냐며 불쾌감의 표시로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어제 SNS를 통해 알려지자 의회에서 반대 의견은 토론을 통해 해소돼야 하고 의원 상호 간에는 수평적인 관계라며 포항시의회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포항시는 시민과 지역기관장들이 참여한 지속가능한 포항형 일자리 창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포항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 사회적 약자 등 100여 명과 지역 대학, 상공계 등 20개 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포항형 일자리 추진단은 오늘 포항시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자리 5,100개를 만들기 위한 50개 실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포항시가 자투리 시간 거래소를 운영해 주부나 청년 파트타임 근로자의 구직을 돕고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시내버스 탑승 도우미 운영 등 실천 과제를 발굴해 실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 본사와 전국 5개 원자력 본부에서 일하는 5개 비정규직 노조가 노사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 노조와 월성원전 방사선 관리 노조 등 5개 노조는 공동대책위원회를 연 뒤 한수원이 노사협의 기구를 구성하고 비정규직 전원 고용 승계와 함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직접 고용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다음 달 13일 한수원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자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포항 YMCA가 지역 현안과 과제에 대해 시민과 함께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는 시민 이슈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민 이슈 토론회는 청년 일자리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항시와 의회, 대학, 기업 관계자 등이 참가해 청년 일자리 창업 확대와 지역 대학 졸업생의 지역 기업 취업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국제 로타리 3630 지구 포항 영포 로타리 클럽은 2015년도 글로벌 보조금 사업으로 자동화 원예 시설인 유리온실을 준공해 지역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인 향기 마을에 전달했습니다. 유리온실 자동화 시설은 국제 로타리의 보조금과 회원들이 모은 기부금으로 이어졌고 향기마을 장애인들의 원예치료 프로그램과 재배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조리종사원과 영양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파업에 들어갔지만 경북지역 노조는 올해 경북교육청과 사상 첫 임금협상을 타결해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각급 학교 급식은 현재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3개 노조는 지난 2월 임금 협상안을 마련해 합의했고 최근 진행된 단체 교섭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멸강나방 발생 빌도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에 긴급 방제를 실시합니다. 긴급 방제 지역은 울진과 경주, 안동 등 도내 260헥타르 규모이며 무인헬기 6대가 투입됩니다. 벼와 옥수수 등에 피해를 주는 멸강나방은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중국에서 날아오는데 올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 산란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면서 발생 밀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북 농식품산업대전이 오늘부터 4일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경북 농식품 수출과 한랄 인증식품을 소개하는 주제 전시관, 혼밥, 혼술 등 식품 트렌드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농식품 트렌드관을 비롯해 23개 시군에 천여 개 제품을 볼 수 있는 전시관이 운영됩니다. 행사 기간에는 창업과 창농, 귀농, 귀촌 정보 제공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구매 상담회와 홈쇼핑 생방송도 진행됩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는 10월까지 질병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합동순회 방역팀을 운영합니다. 방역 대상은 경상 남북도와 강원도 등 6개 시도 30여 개 양식장으로 강도다리와 넙치, 무지개 송어, 조피볼락 등 양식생물에 대한 방역관리를 실시합니다. 영덕구는 영덕대게버거와 영덕게살만두 등 젊은 층의 취향에 맞춰 새로 개발한 지역 대표 메뉴를 보급합니다. 영덕구는 다음 달 13일과 14일 이틀간 요리 전문가를 초청해 대게와 송이를 이용한 7가지 요리의 조리 방법을 전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